간만에 당황스럽네요. 힙합계의 조던이 될 수도 있지. 힙합계의 현주가 되면 되죠. 예. 뭐죠? 이게 약간 새로 이렇게 약간 항상 날이 서 있는 나무예요.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초코부터 시계까지 말자. 우리 인생 우리는 네, 인생이 우리 얘 아니었어요 예시. 전혀 다른 분야에서 네. 톱스타인데 톱스타인데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친분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직접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힙합 음악을 하지만 농구 또 힙합이랑 농구는 되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NBA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동경했어요. 스포츠 스타들을. 그래서 제가 또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 전자랜드 경기를 보러 갔는데 샤바이 선수의 플레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허슬 플레이하고 예, 그런 파이팅 있는 플레이하는 선수를 좋아해서 경기를 보러 갔다가 그날따라 너무 멋있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한 14년 정도였을 거예요. 경기장을 끝나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사인을 받아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사인을 받고 저 리듬파워의 행주라는 사람인데 너무 친해지고 싶다, 너무 팬이다 이런 적 처음이다. 진짜 스포츠 스타한테 먼저 이렇게 가갖고 말한 적이 처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딱 다가왔을 때 심정 어땠는지 기분 혹시 기억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쵸, 아는 이런 뭐 이쪽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저한테 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막 얘기 좀 대화 나누고 하니까 되게 괜찮은 형님인 것 같아서 저도 원래 사람 좀 막 난 많이 가리고 하는데 처음부터 되게 좀 편했어요. 형주 형 편하게 해줬고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몇 번 만나고 하니까 더 친해져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한 안 지 4년 정도 된 건가요? 네, 그 정도 됐죠. 주기적으로 만나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동네 친구들 만나듯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못 만나요. 서로 스케줄이 예, 계속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는데 주기적으로 연락은 해요. 그리고 뭐 제가 방송을 할 때 바위가 모니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경기를 모니터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패했을 때는 기분을 아니까 제가 연락을 못하고 예, 멋있는 예, 승리를 했을 때 멋있는 플레이를 했을 때 야, 오늘 진짜 죽여줬다고 막 이런 연락을 하면서 그래도 패했을 때도 야 너 왜 그랬어 이거 좀 잘하지 이렇게 해야지 진짜 친한 거 아니에요? 진짜 친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할 거기 때문에 연락 잘 안 하다가 갑자기 형이 갑자기 야 오늘 플레이는 좀 그랬다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휴가 나올 때 그럴 때 시간 맞으면 밥 먹고 그랬죠. 바위 선수도 먼저 연락하고 해요? 네. 어떤 때 연락해요? 뭐 방송에 나오면은 저도 막 더 찾아보게 되고 막 형이 나오는 프로그램 찾아보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형 거기서 랩 찢었다고 막 이러고 얘기하고 제가 때는. 못 찢었을 땐 연락 안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랬어요? 네 찢었을 때만 저 예전에 그 쇼미 1라운드 탈락했을 때 연락 오셨어요. 둘 똑같네. 네. 뭐 원래 농구를 좋아했다고 했고 그래서 전자랜드 경기를 보러 갔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네. 농구를 좋아했는지 인생에서. 사실 저는 NBA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버슨이란 선수를 되게 좋아해갖고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보고. 언제요? 언제라고 딱히 말을 하긴 좀 애매한데 어렸을 때죠. 예. 왜냐면은 제 세대 때는 사실 축구 세대거든요. 직접 하는 건. 그래서 농구를 하진 않았는데 마이클 조던보다 코비 세대이기도 하고 예, 아이버슨의 세대라서
예, 그 선수들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근데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랑 친분이 있고 경기장 가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힙합 악수하는데 와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힙합을 하게 된 순간부터 언젠가는 내가 인천이 온 거니까 인천 선수들이랑 친해져서 VIP석에 앉아서 그 선수들이랑 예, 터치하고 이런 걸 꼭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풀러 경기 직관 가고 그리고 선수들 보고 힐링하고 그렇게 반복되다가 예, 제가 아무래도 어디 가서 랩한다라는 게 당당해진 순간부터 이제 이 친구들한테 접근을 한 거죠. 제가 멋있어야 예, 이 사람들한테도 멋있는 힙합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에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또 인천 전자랜드에서 시출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러면 코칭 같은 거 해줬었어요? 어땠어요? 아무튼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몸을 풀고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예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경기 시작 전에는 제가 찾아가서 막 인사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팬이지만 이 선수들한테는 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거니까 항상 끝나고 나서 인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눈 마주쳐도 이 정도만 인사하고 그 전에 연락해가지고 뭐 팁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죄송한데요. 예, 그러니까 바흐 선수한테 제가 이게 코칭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C2 정도 할 정도는 되는데 그때는 못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예 코칭을 안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자만, 생각했는데 자만해서 네 그 힙합이 또 자신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받고 했다가 그때 못 넣었는데 몇 번 던졌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번 던지고서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정효근 선수가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자존심 상한다고 3점 슛 라인에 뒤로 가서 하겠다고 한 다음에 했는데 에어볼 났어요. 그때 지켜봤죠? 아 원래 저 길롱 같이 하고 막 그러고 같이 농구해요. 같이 농구하고 하는데 원래 슛을 잘 넣어요. 그리고 근데 아 왜 안 들어가지고 긴장 사람들 많아가지고 또 시트는 또 그래서 긴장했나? 근데 저도 몸 풀고 있어가지고 많이 못 쳐다보고 막 그래서 스트레칭은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스트레칭은 안 해갖고 그랬어요. 길거리 농구할 때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요? 바위랑 저랑 이제 길거리 농구를 하면 사실 프로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해도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NBA 스타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형이 1번을 보고 아무렇게나 던지면 제가 다 넣을 테니까 아무렇게나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넣는데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이버슨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공 저한테 딱 주면서 제가 그냥 1번으로 리딩을 했어요. 하다가 그냥 패스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위로 띄우면 그냥 점프 뛰어갖고 혼자 엘리움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스포츠 스타가 된 기분 느끼게 해줬었어요.